자, 물에 대한 개념을 질문을 했었죠.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너무 작은 세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단위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자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가 작은 부분이죠. 핵하고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근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22승 그램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거를 정했고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탄소 12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 12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수거든요. 이만큼 있을 때를 그게 12g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그런 질량을 정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Na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1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6.02 여기까지 쓰면 됩니다.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으면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연필 12자루를 한 다스 또는 한 더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연필 12개를 모았을 때 이거를 한 팩으로 놓고 단위를 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몰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하나, 둘, 셋 원자의 개수라든지 10의 마이너스 22승 그램이라는 그런 질량의 단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서 조금 더 익숙한 그런 단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몰이라는 조금 개념을 더 가지고 온 보면 거죠.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몰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탄소 12를 기준으로 했다. 이 얘기는 전에는 탄소 12가 아니라 다른 원소를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바로 탄소 12이다. 탄소 12이다라는 얘기는 또 탄소 13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동위 원소 중에서 하나, 탄소 11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고 몇 개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1몰로 잡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탄소 원자 그 12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곱하게 되면 이게 12g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단위 AMU라는 거는 Atomic Mass Unit이에요. 원자 질량 단위예요. 그래서 원자 질량 단위에 해당되는 거를 탄소 원자 12의 원자 질량 단위를 이만큼의 개수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12g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AMU라는 단위를 쓰는 대신에 g이라는 단위로 바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12이다, 산소는 16이다라는 그몰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12 대략, 수소는 뭐 1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메테인의 몰 질량은 16이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몰의 단위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